네, 요즘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경험과 실력이 좀 평범한, 네, 우리 소위 주린이라고 불리는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들고 있는 주식 마이너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들고 있는 주식을 좀더 나은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해라,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글쎄요, 평범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참 와닿지가 않지요. 참 어렵게 들립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가운데 무엇을 팔고 또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지도 어렵고, 또 리밸런싱 자체 팔았을 때 오를까봐 또 무섭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말은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지 모르는 분이 참 많아서요. 오늘은 마침 줄이나 주식은 사모아서 리밸런싱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 계셔서 모시고, 네, 한번 리밸런싱에 대한 우리 솔루션을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제이폼 김한겸님이신데요. 역시 개인 투자자로서 네, 활동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으셨겠지만, 리밸런싱, 책 제목도 그런데,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리밸런싱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돼버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자산 분배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한 이후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 변동된 자산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결국에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리밸런싱을 위한 리밸런싱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리밸런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투자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뭔가 고수들의 투자 비결, 이 투자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쫓아다니거든요. 배우기 위해서. 근데 습관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 운동이라는 것을 접목을 해본다면, 다이어트라는 것을 접목을 해본다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살을 빼기 위함이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뭐, 바디 프로필 같은 그런 것들이 요즘 유행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그냥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 살을 빼려고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게 먹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죠. 그 준비들 중에서 우리가 좋은 트레이닝복을 산다든지 아니면 좋은 뭐 퍼스널 트레이너, PT 그런 선생님들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게 먹기 위해서 식단을 멋있게 짠다든지 좋게 짠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운동을 안 하고 식단 조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속되려면 결국에는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투자해서 방법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다른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그리고 또이815 머니톡 같은 이런 좋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방법은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가가야 수익을 낼수 있고 그렇다고 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중점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고, 세 번째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세 가지가 모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리밸런싱을 할수 있는 이세 가지 습관 꼭 지키시고 지속할 수 있다면 자산을 늘리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기업 분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때 보통은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추천 혹은 소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보통 그냥 사기보다는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도 기업 분석을 해보고 괜찮으면 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세계 거시 경제를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뭐 FOMC 회의를 우리가 뭐 생중계로 봐야 된다든지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다 좋습니다. 모두 다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기업을 고르는 방법은 아주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거,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애플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였고요.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뭐 갤럭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도 뭐 너무 쉬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투자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여러분의 실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뭐 어도비의 뭐 이런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먼저 투자를 해보시는 거, 그런 기업을 고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되게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골랐어요. 근데 뭐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업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 분석은 일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을 먼저 고르신 후에 저는 조금 먼저 사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뭘 먼저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 조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조금 아주 소량을 사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통 보초병 세운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초병을 먼저 세우시고 그 안에서 내 돈이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 관심을 어디에다 쏟으시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재무제표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 제품을 계속 쓰고 있는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물꼬가 뭐냐면 꼭 주식을 사보셔라. 주식을 사보셔야 그 안에 관심도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더 풍부한 그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샀는데 네. 그러면 일단 보초병만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합니까? 아까 세 번째 분할 매수 뭐 또 언급하셨는데 네. 일단 기업을 고르셨다면 그 다음에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 삼성전자 주식을 좋아해서 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를 샀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라는 뭐 주식을 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식은 반도체에 관련된 세 가지 주식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분산 투자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분산 투자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여러 종목에 조금씩 투자금을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분산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섹터를 나누는 겁니다. 섹터는 뭐냐면 어떤 뭐 섹터는 뭐 테크 그리고 뭐 인터넷 뭐 건강 금융 필수 소비재 그리고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섹터가 있는데요. 그 섹터의 한 섹터 내에서 뭐 한 종목 정도 사시는 게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사시는 것도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종목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섹터에 한 종목 정도만 사보자. 그래서 한 다섯 섹터 정도를 만들어서 한 종목 정도 사보면 그렇게 분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결국 변동성을 줄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은 뭐 크게 오를 때도 있고 어떤 주식은 크게 내릴 때도 있고 어떤 주식은 그냥 횡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확 올라버리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겠지만 확 내려가 버리면 너무 또 힘들고요. 횡보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변동성을 줄이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고려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렵다. 난 이렇게 섹터 나누는 것도 힘들고 종목 고르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요즘에 ETF가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그 안에 이미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ETF를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소위 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하는 말과 또 이게 다 일맥상통하네요. 네, 맞습니다. 분산 투자.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절한 종목 수는 한 섹터당 하나씩 다섯 개 정도 종목이면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이렇게 사다 보면 금방 20종목, 30종목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백화점이 됐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엄청 많죠. 아, 이게 사실 그렇다면 좋다고 할 때마다 사는 거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행동이군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일단 살 때 분할 매수 언급하셨지만 사람은 누구나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싸게 산다는 것은 결국 별로 부각이 안 될 때 살 때 이제 좀 싼 거고 보통은 다 좋다 좋다 할 때 관심이 가게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을 때 사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게 되는 거죠? 일단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고 누구나 꿈꾸는 투자 방법이죠. 근데 마켓 타이밍을 생각하신다면 사실 투자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마켓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투자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또는 매주 또는 매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기준을 세워서 그 투자금을 투입을 한다면 이런 마켓 타이밍을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내가 마켓 타이밍을 정말로 가져가고 싶다, 마켓 타이밍에 맞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프로 야구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좋은 교육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타석에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빗맞아서 안타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석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절대로 프로야구 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켓 타이밍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투자를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그런 프로들이 하는 영역이지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마켓 타이밍을 고려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헌납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쨌든 같이 잘 살 수 있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꾸준히 투자하고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섯 개 섹터에 제가 재산이 천만 원이 있어요. 천만 원을 투자할 때 다섯 종목 그러면 200만 원씩 한 종목에 200만 원씩 다섯 종목을 사겠죠. 맞습니다. 이 살 때 근데 제가 지금 한 종목을 더 사려고 해요. 한 점 800만 원 네 종목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한번 들어 드렸는데요. 저는 투자금 100만 원으로 예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한 20만 원 정도 사고 카카오를 20만 원 정도 사고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요. 지금 시장 상황과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종목에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사자. 맞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나눈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크와 인터넷, 소비재, 건강, 금융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분산 투자한 이후에 어떤 종목은 또 오르게 되고 어떤 종목은 내리게 되면 이 비중이 또 20%에서 또 깨지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적당히 세워놓고 그 기간이 딱 되면 이 비중을 다시 한번 20%로 맞춰주는 그런 행위가 바로 리밸런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처음에는 출발을 했는데 20만 원씩 근데 삼성전자가 30만 원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가 15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말씀은 30만 원을 다시 20만 원을 줄이고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이 부족한 현대차를 또 2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항상 밸런스를 20%씩 그 맞춰 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남는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비중을 줄여서 이쪽 비중을 맞춰서 전체적인 비중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만이 아니라 이쪽을 이렇게 올리고 남는 거는 또 다른 쪽의 비중들을 올리면 되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차원에서 리밸런싱, 내가 들고 있는 다섯 종목이 항상 똑같은 비중이 되도록 많이 오른 거는 팔아서 덜 오른 거에다가 주식을 더 사는 방식으로 비율을 맞춰 나간다. 네, 맞습니다. 아,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리밸런싱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매도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올랐다고 그냥 매도합니까? 왜냐면 어떨 때 보면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구간일 수도 있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하는 방법. 일단은 첫 번째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안 쓰시고 정해진 기간을 통해서 리밸런싱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력이 없고 우리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종목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는 많이 오른 종목을 매도하고 그리고 많이 내려간 종목을 다시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기업을 잘 고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처음에 시작하시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종목을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다섯 종목 자체를 다 분할로 사서 현금을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든 그걸 100% 맞춰 나간다. 맞습니다. 아, 처음에 딱 사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분할로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다섯 종목을 잘 골라낼 수가 있겠지만 네. 나름대로 고르고 그거를 분할로 차근차근 사 모아나갈 수 있겠는데 이미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현금이 생기는데 네. 근데 팔자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를 판다는 거는 손실 확정이니까 어렵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리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올해 초 대비 한 25% 뭐 26% 정도 빠졌고요. 종목은 거의 50% 반토막 났죠. 맞습니다. 네. 뭐 80% 빠진 것도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수만 봤을 때도 거의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손실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손실 확정을 하시는 기준을 미리 세워 놓으셨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고요. 이미 현금 확보를 못하신 분들이 또한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손실을 확정을 어떤 걸 할 거냐는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누군가 뭐 추천해서 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누가 추천해서 사는 종목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누구나 주식 투자는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주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욱더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되는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15% 이상 하락했을 때 저는 손절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5% 이상 더 떨어졌을 때는 15%보다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리면 마이너스 15%일 때 우리가 원금 회복을 하려면 18% 올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종목이 18% 오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5% 하락했을 때 손절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기 순이익을 봅니다. 순이익이 2분기 이상 감소했을 때는 더욱더 손절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2분기라는 건 반년입니다.
반년 동안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은 기업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또 분기마다 그 순이익이 오르내리는 기업도 있으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내가 손절을 이미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15%가 아니라 지금 50%, 60% 하락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50% 정도 하락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손절을 안 했느냐? 저는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기업이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과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나 우리가 기사나 우리가 그 기업을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무언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건 리밸런싱 하는 차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매달 내가 투입하기로 한 투자 자금을 더욱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종목을 알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 주식 투자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 알아야 내가 이 종목을 언제 손절할 것인지 이 종목을 언제 수익을 또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정말로 심각하게 정말로 중요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손절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손절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소위 그 실적이 뒷받침 내주지 않는 수급에 의한 어떤 테마 성격의 급등주들 물렸을 경우에는 좀 손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냐. 많이 물렸을 때 네. 그런 얘기 하지만 뭐 실적이 뒷받침돼 준다면 말씀하신 대로 50% 반토막이 났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팔았을 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어쨌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팔았을 때 그 현금이 생겼죠. 이 현금으로 사야 될 종목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리게 되면은 또 이게 반토막 나고 이게 이제 뭐 원금 날아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저도 물론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절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갖고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손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기업의 그런 펀더멘탈 지표들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더욱더 손실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 손절을 아까 말했던 기준으로 손절을 했다 한들 우리가 그 가진 현금으로 어떤 주식을 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꼭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종목을 또 고르실 때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더욱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무 수익이 안 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실 때 어떻게 발굴하냐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기준을 만들고 기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지수 ETF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에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수가 지금 한 2300 후반대에서 한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절을 하셨다면 지수가 2200 갔을 때 뭐 얼마를 투입하겠다. 2100에 갔을 때 얼마를 투입하겠다. 2000에 갔을 때 얼마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주식 매수 매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절을 한 이후에 그 현금을 가지고 무작정 우리가 얼마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2500에서 한 100만원 정도, 2200에서 한 100만원 정도, 2100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으니까 150만원, 2000에서는 250만원, 1900에서는 400만원.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지수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조금 투입을 하셔도 결국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투입하시고 지수가 내려갔을 때는 결국엔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갔을 때 더욱더 많은 투입 자금을 계획을 하시는 게 좋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획을 하시라는 겁니다. 계획을 꼭 하시고 그에 맞는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시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고요. 이 습관이 경험이 축적되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손절 종목이 있다면 꼭 뭐 손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손절을 한 이후에 그 현금으로는 분할 매수할 계획을 꼭 세워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은 주식, 좋아 보이는 주식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실어서 하는 게 결국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묘미가 아니냐. 그래야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좋은 우리 교과서적인 어떤 방식대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회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시고 지수에 투자를 하신다면 목표 수익률은 시장에 있는 금리보다는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수익률을 거두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 평생 우리가 이렇게 시장 수익률보다 한 1%, 뭐 1.5%의 더 많은 수익률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것으로 습관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정말로 우리 맘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맘대로 되지 않는 시장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습관이 형성돼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수익률로 보다 조금 더 높은 뭐 한 3%, 한 4%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정말로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그때 투입해서 아주 큰 돈을 축적할 수가 있는 방법이죠. 처음부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시장에서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널려있는 운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실력을 향상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경험을 좀 쌓아나가고 실력을 키워나가고 그 종목 항상 다섯 개 가지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우리 항상 많이 있잖아요. 거의 납니다.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실력을 키우자.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력이 충분히 올라가고 그런 다섯 개 픽을 할 때마다 오른 여러 가지 성과가 좋을 때 그때서부터는 이제 나름대로의 다 자신만의 또 투자 방법으로 뭐 해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우기 전까지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사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주식 들어와서 다 천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얼마 조금 소액 가지고 했는데 수익률이 좋거든. 맞습니다. 예, 고르는 종목마다 잘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집중 큰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안 좋은 투자 습관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스텝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네. 역시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왜 그런 행운에 속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유를. 일단은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너무 조급하세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한 종목을 3개월은 물론 1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평생 열리고요. 주식시장은 또 매일 24시간 돌아갑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산이 오르고 내리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가져봤자 우리가 그것에 계속 대응할 수가 없어요. 몇 초마다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프로들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가 되지 못하면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조기축구에 나가서 축구를 해서 축구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지 우리가 프로들의 뭐 경기를 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갖지 말고 천천히 뭔가 내가 평생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조급함을 갖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저도 가지고 있고요. 네. 탐욕이 없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탐욕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서 이제 김일구 성무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그분은 주식 투자는 상추밭의 상추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상추밭의 상추는 뭐 대나무처럼 이렇게 한 번에 확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커서 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상추를 잘 키우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그 다음에 배추를 키우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배추를 키우고 뭐 과수를 키우고 그러는 거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탐욕을 조금은 줄이시고 내가 조금 스텝 밤 단계를 밟아간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독이 된다. 무조건적인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만 너무 행복회로만 돌리는 것도 또 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좋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절을 하지 못하고 이 기업이 진짜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이 기업의 수익이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이 기업의 뭐 예를 들어서 대표가 바뀌었는데 힘든 분,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대표로 세워졌는데 이 기업을 계속 들고 갈 이유는 없을 때 이 기업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회로는 조금 접어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는 분이 쓴 행운에 속지 마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멍청한 낙관론자는 강세장에서 돈을 벌지만 이 돈으로 자산을 계속 더 사들이면서 가격을 계속 높이다가 마침내 자금이 바닥납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는 강세장에서도 돈을 벌지 못해서 망합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행운은 여러분 이제 지나면 아시겠지만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한 것들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실력으로 잡아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 번의 행운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한 번의 행운이 왔는데 그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깨지게 되고 모든 자산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을 감사히 여기시고 그 행운이 왜 왔는지 철저히 분석하시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셔서 좋은 투자 습관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매도와 관련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심자 행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이 그러니까 샀던 종목마다 혹은 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벌었던 거를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그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지금 피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기도 하고 B2 신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요즘 같은 시장 하락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대로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따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지 일단은 하락장에서는 저는 리밸런싱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자산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중이 틀어지는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중이 틀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은 어느 자산이 올라서 다른 비중이 떨어지고 다른 비중이 또 오르고 이럴 때 리밸런싱이 되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모두 다 떨어지는 시장에서의 리밸런싱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손절의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하시고 오히려 종목수를 줄이는 게 저는 이 시장에서 더욱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이제 쳐보시면 현금 확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현금 확보를 못합니다. 현금 확보를 했으면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거시 경제나 이런 것도 예측을 해서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소득을 꾸준히 발생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꾸준히 발생을 시키셔서 그 안에 투자 자금을 투입할 비중을 지금은 오히려 늘리셔야 돼요.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절약을 하셔야죠. 조금 더 덜 쓰셔야죠. 네, 다른 곳에 쓰는 돈을 투자로 지금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에 너무나도 우리는 현혹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자산이 줄어드는데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드시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늘리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소비했던 것들 다 없애고 지금 투자금을 굉장히 늘리고 계속해서 더욱더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을 늘려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과연 내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는 결국 내가 기업 발굴을 해야 된다. 그것도 힘드시다면 지수에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또는 전 세계의 모든 주식을 사는 뭐 VT 같은 그런 ETF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들고 있는 주식을 가망성이 없는 거 혹은 전체적으로 비중을 뭐 20%든 10%든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자 하는데, 이게 이제 주린이들이 손실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끙끙거리지 말고 차라리 다른 식으로 현금을 만들어내자. 뭐 근로소득이 됐든 아니면 절약을 통해서든, 그래서 새로운 돈을 이쪽에다가 현금으로 집어넣어서 그 현금으로 괜찮은 주식을 차라리 사는 게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장,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하락, 그러니까 뭐 다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리밸런싱 신경 쓰지도 말고 네. 그냥 그대로 계좌를 놔두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도 최근처럼 갑자기 뭐 연준 회의 FOMC 이후에 갑자기 뭐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네. 폭락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 다들 공포심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공포스럽고 공포스럽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해보면 갑자기 급락할 때 그리고 갑자기 급등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급락할 때 급등할 때의 대처는 완전히 상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급락했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급락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고 급등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락하셨을 때 그냥 묻지마 팔아버리시는 것도 저는 조금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세웠잖아요.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웠으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단은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등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급락했을 때보다 급등했을 때를 더 못 참으십니다. 왜냐면 학습효과 때문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계좌에 오늘 1,500만 원이 됐어요. 50%가 오른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계좌에는 1,000만 원이 있어서 그대로 1,000만 원이 된 거지만 내가 500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0만 원이라도 오르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종목이 더욱더 상승하고 뭐 50%, 100%, 200%, 300%의 수익률은 한 번도 못 보시게 됩니다. 손절도 마찬가지죠. 손절도 내가 오늘 뭐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80만 원이 됐고 그 다음날 7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내 100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된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100만 원이 70만 원 돼서 30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실현 손익입니다. 아무 실현도 하지 않으면 그냥 30만 원이 빠진 채로 내 계좌에 보이는 거지 그것이 다시 올라가서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바로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더 떨어질까봐. 왜냐면 100만 원, 80만 원, 70만 원 됐으니까 분명히 60만 원, 50만 원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 손절도 어려워하시지만 익조를 더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익 난 거를 일단 보존을 시켜버리고 싶으시거든요. 확정을 지어서. 사실 손실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늘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익절은 더 못 참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모두 다 빠진 이 상황에 여러분들은 가장 고민하셔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주식을 또 새로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수익 난 종목들은 어떻게 익절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침 또 그 익절, 손절, 매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폭락장에서도 그 공포심으로 들고 있는 주식 너무 쉽게 팔아서도 안 되고 또 오를 때도 가지고 있는 주식 수익 실현을 너무 일찍 해서도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면 그게 말은 이게 쉬운데 참 네.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올라가다가도 꺾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정점을 모르잖아요. 네. 언제 팔아야 되는 겁니까? 매도를? 일단 매도하는 기준, 방법 네.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매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손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익절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 기준은 어떤 거냐면 하루에 10% 이상 하락했을 때 익절을 합니다. 30% 이상 급등했을 때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익이 난 상황에서 하루에 10% 이상 하락하면 익절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반 정도 팔거나 전 처음에는 뭐 10번을 나누어서 파는 계획을 세워서 팔았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보통 뭐 그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반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얻었던 수익 반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놔두고 그 추이를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게 되면 그 남은 반으로 수익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또 10%의 하루에 또 10%의 하락이 있으면 또 그 반을 팔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급등하게 되면 팔고 싶어지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30%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이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 내일이면 분명히 또 떨어질 거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이 1300만 원이 됐으면 그 다음날에 1200만 원이 되면 내가 200만 원 번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잃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포심에 1300일 때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익절할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기준을 세우셔라. 매뉴얼대로 행동하셔라.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것들 습관화 시키려고 하지만 뭐 손이 나가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감에 의한 매도를 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무 무시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고요. 돈 벌기가 어려운 거고 자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자, 이런 날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이 책에 있던데 이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테마에 의해서 상승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는 뭐 태조 이방원 막 이렇게 쭉 뭐 아니면 뭐 종이 쭉 올라가고 뭐 어느 날은 뭐 SK에 좋은 소식 있어 그러면 테마주 네 SK에 관련된 주식 쭉 올라가고 그런 테마주 때문에 상승하는 날은 사실 매수하지거나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좀 기다리시면 주가가 분명히 진정이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 찾으실 수도 있지만, 뉴스를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의 공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꼭 공시를 먼저 찾아보시고, 공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테마를 탔다면 결국에는 그 주가는 다시 정상 레벨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너무 높은 곳에서 사시면 또 이제 손실을 계속해서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테마가 있는 날은 조금 지켜보셔라. 근데 참기가 힘들죠. 저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초보 때는. 하지만 그것을 참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마켓 타이밍을 고려하는 투자를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네. 지금 그 폭락장에서도 그때 하락장,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일시적으로 발생된 어떤 그 폭락장, 여기에서는 뭐 절대 팔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되게 불안하잖아요. 더 빠질까봐. 네,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멘탈 관리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참 어렵거든요. 네. 그 공포심을 이겨낸다는 게. 네. 일단 주식 투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매뉴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기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웬만하면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잘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나도 변동성이 적은 뭐 지수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기업을 끝까지 들고 간다는 생각을 갖거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뭔가 내가 계속해서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내가 이런 시장의 변화를 캐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에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을 하시던지 바텀업을 하시던지,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고 종목을 고르시던지, 아니면 종목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바라보시던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답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내려가고 아주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꼭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내 능력에 맞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뭐 정답을 알아도, 그렇죠? 야구 선수가 야구할 때 저 오른쪽, 이 사람은 오른쪽이 약하니까 오른쪽 인사이드 쫙 깊숙이 배꼽에서 이 정도 위치로 한 145km 정도로 던져, 이게 답인데, 그러면 헛스윙 하는 건데 내가 그 던질 능력이 안 되거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개인적 능력에 맞게끔, 우리가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사실 보편적인 길을 찾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장이 왔을 때는 되게 답답해 보이지만 엉덩이를 무겁게, 뭐 계좌를 덮어라,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네. 이게 답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보 같다 혹은 답답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건 그분의 실력인 거고, 실력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실력이 없으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실력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기간을 이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좀 마음이 편하겠군요. 네. 네. 거기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너무 많은 투자를 처음부터 하시지 말아라. 너무 비중을 너무 많이 두시진 말아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축과 투자 중에서 어떤 것을 할래? 라고 2020년도, 2019년도에 물어봤으면 누구나 투자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저축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한 번에 투자금을 넣으시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실력이 또 다양한 경험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그 제이폼님, 줄이나 주식은 사모아서 리밸런싱만 하면 되는 거야 책의 저자이신데, 지금 요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어떤 자기의 기준, 그 다음에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준인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리죠.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 모은다. 이게 맞을 걸까? 미국이라면 그거 이해하겠는데 한국은 워낙 박스권 장세에다가 여러 가지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뭐 거버넌스 이슈들 있잖아요. 물적 분할을 네. 갑자기 한다든지 네. 증자를 갑자기 한다든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주식은 오래 갖고 있지 못한다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세워놓은 게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매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분기 배당을 줘야 된다 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주식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부합하는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을 갖고 있고요. 한 종목만 그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어쨌든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 자산에서 한국 주식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미국 주식도 가지고 있고 ETF도 가지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고 원자재도 가지고 있고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제 전체 자산에서도 뭐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 자산 여러 가지 자산들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과연 모아가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개인만의 기준을 꼭 세우셔야 된다. 무조건 모아간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무조건 모아간다고 해서 그 주식이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한국 주식은. 네, 그러니까 개인의 기준을 꼭 세워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세 가지 기준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네, 그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기준에 맞게 한국 주식도 사 모았다가 또 팔 때가 모을 때도 있고 맞습니다. 팔 때도 있고 이거를 잘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이폼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